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 방역 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바이러스의 대응 단계는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선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은 타인을 위해 옷소매로 가려야 합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만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문은 피하는 것이 좋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가까운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입니다. 올해부터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화장실과 침실 등 주거 환경에서 장애인 등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를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가구뿐만 아니라 기존 중위소득 5, 60% 가구도 포함됐습니다. 단 개조비의 30%는 본인 부담입니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장애 가구는 다음 달 28일까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입니다. 인공달팽이관의 이식수술 전후 검사비와 수술 재활치료비, 소모품 구입 등이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1인당 최대 1,858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청각장애인입니다. 신규 이식수술의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이 수술 적격자로 진단하고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재활치료는 최근 3년간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됩니다. 지원 방법은 구비서류를 갖춰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